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뮤직통님께서 LA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 고마워하셨어요. 두 번의 콘서트가 끝나고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 남자 뮤직통은 어떻게 느꼈을지 전화 연결해서 따끈따끈한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뮤직통님 지금 전화 현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둘째 날 콘서트는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뮤직통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뮤직통님께서 현장에서 소식을 너무 많이 전해주셔서 다들 너무 고맙다고. 아, 너무 재밌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뮤직통 신원이라는 거를 되게 웃겼잖아요. 저희 전에 라이브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뮤직통 신원이라는 이름으로 하자고. 네. 네, 그래서 진짜로 뮤직통 신원 진짜 전해드려야겠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 잘 좀 내용들 정리해서, 그러니까 막 막무가내로 하지 않고 좀 보시는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 착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뮤직통님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화 연결에 이원 생방송에. 아, 저도 이원생 중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왜냐면 해커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네. 여기는 현장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현장 느낌을 해커리가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그 답을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네. 오히려 더 편하게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잘 전달드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 채널에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제가 네. 소문 듣자 하니 너무 스타가 되셔가지고. 에이, 아니에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십니다. 우선 두 번째 날 콘서트, 첫 번째 날 콘서트 다 보셨잖아요. 네네. 음악을 좋아하는 뮤직통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아, 소감. 제가 리뷰로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감동적이에요, 되게. 제가 인천 콘도 들었고 부산 콘도 들었고 했잖아요. 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훨씬. 저는 한 3배 이상. 3배 이상? 네, 진짜로. 그러면 실례될 수도 있는데 뮤직통께서 이 리뷰를 하시다가 우셔가지고. 아, 그 흑역사를 왜 자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구독자, 그러니까 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아 이거 그냥 오픈해 주시면 안 되냐고 막 어떤 분들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웬걸? 막 5만 명, 6만 명이 보셨어요. 네. 댓글이 막 700개가 달리고. 맞아요. 흑역사 같은 거를. 근데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그 콘서트 얘기를 하다 눈물을 보였다는 건 좀 전에 감동적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이제 못 봤으니까 아 뭐가 감동적이었지? 어떤 부분이 감동적이었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리뷰를 올릴 때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영웅님의 마음을 알겠다. 영웅님의 마음을 알겠다. 네, 형님 의도를 알겠다.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형님이 어제 공연도 그렇고 오늘 공연도 그렇고 교민분들을 위해서 초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초심. 제가 초심으로, 네,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송리스트가 이 어찌 보면 I'm Hero 정규 앨범과 네. 뭐 이런 것들 중 이런 것들의 뭐 이게 기본 뼈대가 되잖아요, 송리스트에. 그렇죠, 당연히 1집의 수록곡들. 네, 맞아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트로트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미스터 트롯 때의 그런 노래들, 보랏빛 엽서, 바램. 보랏빛 엽서랑 바램을 듣는데 제 오른쪽에 토요일도 제 오른쪽에 남자분이 앉아 계셨고요.
이번에도 남자분이 앉아 계셨는데요. 일부러 티켓팅 그렇게 한건 아닌데. 보람빈 엽서가 나오자마자 두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그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랏빛 엽서가. 예, 교민분들의 특성 자체가 미스터트롯을 보고 영웅님한테 입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미스터트롯과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학당 정도가 해외에 계신 영웅시대 팬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임영웅 씨의 노래니까 우선 맞아요, 그거예요. 그분들이 익숙한 곡들로 송리스트를 재구성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작은 첫 곡은 뭐였어요?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그 제가 왜 그랬냐면 첫 곡이 고척콘에서는 그러니까 백스코랑 고척콘에서는 새로 나왔던 런던보이였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 같이 봤던 인천코나 고향코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건 그분들의 정서와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송리스트를 새로 구성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노래이지만 정규 앨범 12곡이 들어가겠지만 그 구성을 좀 색다르게 그분들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노래 구성을 했던 것인 거죠. 맞습니다. 저는 바램을 사실 그 미스터트롯 콘서트를 못 갔기 때문에 라이브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앵콜곡에도 바램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바램을 현장에서 들었다?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뮤직통께서 말씀하신 초심, 미스터트롯에서 진으로 정말 비상의 발판을 만들었던 그때를 아마 임영웅 씨가 굉장히 기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맞습니다. 오프닝 무대가 뭐였는지 너무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 고양이랑 저 백스코어랑 고척 스카이돔은 런던보이 그 비행기였잖아요. 오프닝이 너무 궁금해요, 뮤지통님.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빵 하고 나왔습니다. 진짜요? 네, 로스앤젤레스 소리 질러 하면 나왔어요. 로스앤젤레스 소리 질러로 나왔어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익숙한 일편단심 민들레야도 불렀나요, 혹시? 1편 다시 민들레야 불렀습니다. 아, 근데 송리스트에 있었던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에, 네. 그러니까 제가 콘서트의 어떤 컨셉 자체가 그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초심. 아, 트로트라고 트로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그 앵앵콜 있잖아요. 네. 앵앵콜. 예. 앵앵콜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편 담신 민들레 부르고 배신자 부르고 울면서 후회하네 부르고 강철님의 연모 불렀습니다. 연모. 그러면 미스터트롯 경연곡 거의 다 불렀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컨셉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야, 이건 진짜 굉장한 건데. 그쵸?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뮤지총님께서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좀다 뒤에 하고 또 말씀하고 싶으신 거 말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감동 포인트들 있잖아요. 아들 영웅이가 네. 뭐 손자 영웅이가 뭐 친구 영웅이가 오빠 영웅이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보통은 이제 감성 발라드들 부르잖아요. 네. 저기 뭐야? 연애 편지, 어느 연애 60대 편지, 노부부기? 아버지? 아버지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렇게 보고 가잖아요. 부르잖아요. 네. 예, 보통 그렇게 부르는데 그때 한50% 울었다면 이번엔 한80% 울은 것 다 울었네요, 뭐, 그냥. 80%는. 저도 오늘도 울었어요. 남자가 콘서트 보면서 울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저는 처음 봤어요, 뮤지통님을. 질질 흘렀어요, 아주. 질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듣는데, 달랐어요. 감성이 완전 달랐어요. 거기 계신 분들을 보고 느꼈을 것 같아요, 임영웅 씨가. 그리움이란 정서가 너무나 익숙하신 분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무언가가 맞아요. 그리우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그것 그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어제는 아니었는데, 네. 오늘은 심지어 아버지를 부르자 용님도 마지막 부분에 울컥했어요. 마지막 딱 끝처리, 끄듬 처리를 하는데 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앵콜이도 아실 거 아니에요. 용님이 그 끄듬을 끄는 게 그에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노래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끄듬을 흔들린다고? 왜? 그러고 나서 얼굴이 상기돼, 이게 뭔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는 게 보여요. 그러고 나서 어느 60대 노부부를 부르는데 첫 소절에서는 떨려서 이게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웅 씨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앉아있는 관객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그쵸. 그 맞아요. 마음을 자신에게 반사시켜서 노래로 그걸 뿜어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게 노래로 소통한다는 건전 이명웅 씨를 보고 처음 느꼈거든요. 말로 소통은 근데 이번에 되잖아요. 진짜로, 이번에 진짜 연애 편지가 정말 좋았다라는 그 옆에 이제 구독자들이 막 내려오면서 네. 일조님 연애 편지 진짜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와, 연애 편지에서 이미 사람들이 몰입 자체가 달라요. 몰입이 확 돼가지고 아버지 부르고 영웅님도 울컥하고 어느 60대 노부부 부르는데 첫 소절에서부터 흔들흔들흔들 하는데 감정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이제 확 오셨는지 확 감정을 잡고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서 브릿지에서 휘파람을 온전하게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휘파람이 그 들으신 분들이 그러시던데요. 내가 이전에 들었던 그 휘파람이 아니래. 이게 휘파람을 온전히 좋은 소리로 하는 것이 영님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이랑 같은 거예요. 교민들한테 미스터트롯의 그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휘파람을 온전히 잘 불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들려주었던 노래를 이명웅 씨가 직접 불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군요. 참 예쁜 남자예요. 마음이 너무 예쁜 남자예요, 이 남자는. 그리고 또 짚어주고 싶은 포인트, 뮤직통님의 포인트.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팝송 얘기해야지. 아,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역시 마음 통했어, 우리. 팝송! 우리 잘 맞잖아요, 저희. 너무 기대하고 있는 팝송 포인트. 얘기해야죠. 빨리 풀어주세요. 팝송. 우선, 어떤 노래 팝송 불렀는지부터. 어떤 곡 했는지 되게 궁금했잖아요, 우리. 저, 진짜. 오픈 마이 페이스를 할 건지, 브루노마스 노래를 부를 건지, 샘 스미스의 그 I'm Not The Only One을 부를 건지 막 되게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영웅님이 진짜 사랑하는 아티스트, 재즈 아티스트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를 두 곡을 했습니다. 두 곡. 네, All of Me랑 Everything. 나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왜두 곡을 했는지. 그게 왜요? 왜요? 가사가 이렇게 뒷면에 보이더라고, 배경에. 예, 맞아요. 그거를 이명웅 씨가 남자고 앉아있는 영웅 씨가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가사들이 네, 그 그거 다 가사들이. 고백송이잖아요, 둘 다. 예. 맞아요. 그거를. 특히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아니에요. 저 이건 못본 제가 사람이 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레짐작이기 때문에 못본 사람이 올로우미 같은 지레짐작인데 경우에 예. 올로우미 같은 경우에 사실 위아 히어로에서 들었잖아요. 네. 저는 또 그걸 또 심지어 많이 봤어. 리뷰하려고 그때 막 준비해가지고 많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에브리띵을 하는데 에브리띵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미국 세대님 있잖아요. 네. 미국 세대님 남편분이 약간 영어랑 한국어 둘다 되게 편하게 할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런 교민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어제 새벽에 그분들도 라이브를 하는데 발음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이클 블레처럼 불렀대요.
예,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들까지 했어요. 미국에서 재즈 가수나 이런 걸로도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다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보니까 그 임영웅 씨가 그두 곡을 부를 때 모습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사람처럼. 그런, 느낌 있어요, 예. 네. 진짜. 발음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자란 사람처럼, 호천의 아들이 그런 아닌 느낌이네요. 것처럼. 그런가요? 와. 예, 전 뉴욕의 아들인 줄 그거 알았다니까요. 있었어요. 예. 그, 에브리띵을 부르고, 에브리띵에 얽힌 사연을 잠깐 얘기했거든요, 현장에서. 네. 본인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에 카페나 이런 걸 빌려서, 뭐, 조그만 공연 같은 것들을 했대요. 뭐 네. 지인들도 부르고. 그런데 영웅님이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전 마지막으로 불렀던 팝송이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서사가 있어요, 이 남자, 그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얘기들을 다 준비를 해서 진짜 꽉 차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진짜. 네, 그냥 노래만 띡띡띡 그냥 이렇게 심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들, 자신이 과거에 어땠는지,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지, 미스터 트롯에 대한 이야기들, 초심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초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3년 동안 이렇게 너무 열심히 달려서 그냥 대한민국 탑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사실 좀 거만해져도 아무도 뭘할 사람이 없어요. 거만하다고 해서 누가 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신을 만들어준 팬들이 있지 않고 자신이 이 무대에 서게 해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초심을 본인이 다지는 것 같아요. 심지가 굳은 남자. 이거 얘기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자, 딱 마지막 얘기, 이 얘기 딱 드리고 네, 이거 말씀하세요. 들어가서 좀 쉬겠습니다.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 죄송하지 않은데 그 영웅님이 남자분들이 완전 오빠를 엄청 크게 해가지고 영웅 부대라고 영웅지대? 영웅 부대라고 영웅 영웅 부대? 부대 영웅시대 아니고 새로운 팬카페 팬 모임이네요. 영웅시대 아니고 영웅 부대? 영웅 부대 그러니까 약간 영웅 시대에 속해 있는 자회사 같은 느낌? 공식 카페? 뭐 이런 느낌? 아, 영웅시대 안에 남성 팬들로 구성된 영웅 부대. 그런 느낌의 단어일지 않을까라는 영웅 부대. 와, 아, 영웅 부대. 재밌었어요. 근데 네. 그, 아, 어. 그 교포분들이 미국의 문화나 콘서트 문화나 이런 게 익숙하고 파티나 이런 이런 음악이 나올 때에 대한 자세들 이런 것들이 워낙에 미국인의 이런 느낌들이 와 있잖아요. 네.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오빠라고 하라고 하니까 오빠 막 난리 뒤에서 막 어떤 분이 멋있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저희 평소에 앵콜 콘서트나 정 콘서트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끝날 때 임영웅 씨가 항상 너무 90도로 깨끗하게 인사하잖아요, 뮤지통님. 전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예 무릎을 꿇었던데요, 권행을 하면서. 이번에 진짜 심플하게 끝났어요. 끝부분에 이 인생 장가를 딱 부르잖아요. 네. 인생 장가를 딱 부르는데 마지막 어제는 인생 장가의 멘트가 찬란한 오늘이여 영원하라 네. 멘트였고 그 노래에 그게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은 영원한 오늘이여 찬란하라. 찬란한 오늘이여 영원하라. 영원한 오늘이여 찬란하라. 첫날과 마지막 날의 멘트가 딱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적어놨거든요.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러네요. 재밌었겠죠? 네, 뮤직통님. 정말 제가 이틀이 이렇게 고통스러울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소식들을 전해드린 겁니다. 네, 그 덕분에 조금 해소가 되고 또 뮤직통께서 전해주신 여러 가지 감성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던데 2집 정규 앨범 얘기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 지금 정규 여쭤본다는 게. 앨범, 정규 앨범 얘기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거를 했었어요. 아, 요거 빠뜨릴 뻔했다. EDM 버전의 히어로를 사람들이 되게 듣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히어로야 듣고 싶은 거 있으세요? 했을 때 히어로야 했는데 갑자기 영웅님이 당황하시면서 콘솔 쪽에다가 그 MR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근데 콘솔 쪽에서 없다고 딱 해가지고 어제는 없다고 해가지고 어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피아노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가서 간단한 라이브를 했어요. 히어로를. 그런데 영웅님이 되게 섬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송리스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EDM 버전의 히어로를 반 정도로 불렀어요. 옷은 뭘 입고요? 힙합 복장. 네, 힙합 복장, 세상에. 힙합 복장을 그대로 입고, 아, 이렇게 힙하게 입었는데 아깝잖아요. 이러면서 불러줬던 게 EDM 버전의 히어로예요. 세이 건행을 했던데요. 나 진짜 그거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세이 그러고 건행을. 나서, 네. 그러고 나서 그 무대가 끝나고 나서 다음 앨범 얘기. 이렇게 신나는 거를 좋아한다는 거를 이번에 더 뭔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다음 앨범 준비 이런 걸 많이 넣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만, 아,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 때문에 했고요. 예. 다들,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그건 아직 정해지 않았다고. 끝이 없다. 이러다 뮤지통님 모시실 것 같아. 제가 여기서 정말 정리할게요. 죄송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푹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해주신 뮤지통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시면 제가 잘 대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